이 초등학교의 전교생은 94명입니다. 지난 1993년 개교 당시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광주의 초중고교 학생 수는 최근 3년 새 매년 7천에서 9천 명씩 줄면서 올해는 사상 처음 20만 명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광주 삼정초는 율곡초와 두암초에, 중앙초는 서석초에, 중학교는 상무중을 치평중에, 청곡중은 첨단중으로 통합됩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가 학교 통폐합은 물론 학급당 학생 수로 감축 운영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 폐교를 해야만이 신설을 해야 되는 신설을 허가를 하는 폐교 대상이 된 학교의 학부모와 동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물어봐요, 집에 와서. 일단은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자꾸 접하게 되니까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좋은 쪽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 수 감소를 예측하지 못한 광주 교육청의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책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정책에도 위배되는 아주 손쉬운 행정적인 그런 편의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정책들을 좀 장기적인 전망들 속에서 마련하고, 작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외형 위주의 정책만이 유일한 대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